이야기 코끼리 목욕통. 미얀마에선 코끼리가 아주 귀한 동물이었대. 그런데 임금님은 그 귀한 코끼리를 29마리나 가지고 있었지. 하지만 그럼 뭘 해? 다 필요 없어. 난 흰 코끼리를 갖고 싶다고. 네? 뭐? 흰 코끼리라고? 100마리에 하나? 아니 1000마리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그 흰 코끼리? 흰 코끼리야말로 하늘이 내려주신 귀한 선물이지. 아이, 그 귀한 걸 어디서 구해? 아무도 못 구하지. 못 구해? 당장 흰 코끼리를 가져오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 가만두지 않겠다. 당장 구해와! 사람들은 모두 벌벌 떨었어. 한편 이 나라에는 그릇을 아주 잘 만드는 포바와 빨래를 아주 잘하는 우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 심술쟁이 욕심쟁이 포바는 우카 녀석이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을 샀다지? 배 아파. 어휴, 저 욕심쟁이 포바 저렇게 큰 집에서 살면서 만족할 줄을 모르다니. 포바는 요즘 우카를 골탕 먹일 생각만 하고 있대요. 글쎄. 어떻게 하면 우카를 폭삭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옳지, 좋은 수가 있다. 포바는 임금님에게 달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임금님, 흰 코끼리를 가지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흰 코끼리를 찾을 수 없다면 까만 코끼리를 하얗게 만들면 되죠. 까만 코끼리를 하얗게 만든다고? 예. 아니 어떻게 까만 코끼리를 하얗게 만든다는 게냐? 흰 벽에다요 마법 펜으로요 코끼리를 그려가지고요. 그래서 하얀 코끼리를 만들어요. 케이크에 있는 흰색 생크림을요 코끼리에게 발라요. 하나, 자. 코끼리 몸에요 마요네즈를 발라요. 네, 지우개를 갖다 몸에다 이렇게 대칠한 이렇게 하면서 몸을 코끼리한테 몸을 깨끗이 씻어줘요. 그렇게 하면 깨끗해져요. 있잖아요. 새똥은 거의 하얗잖아요. 코끼리한테 묻혀요. 코끼리가 싫어하지 않을까? 냄새 나서. 코끼리가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냥 새똥을요 비린내 나면요 아예 새똥을 깨끗하게 씻어갖고 묻혀요 다시. 그럼 냄새 안 나게 뿌려갖고요. 울랄라, 정말 재밌는 생각들이네. 그럼 우리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포바는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 빨래를 최고로 잘하는 우카에게 까만 코끼리를 하얗게 목욕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오호라, 목욕을 시킨다고. 당장 우카를 데려오너라. 임금님은 당장 우카를 불렀어. 네가 아무리 새까만 것도 새하얗게 빠는 재주가 있다지. 네. 코끼리 가운데 가장 큰 놈을 줄 테니 보름 안에 하얗게 목욕시켜 오너라. 네. 우카, 어디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만약 내 명령을 어기면 큰 벌을 받을 줄 알아. 아이고, 아무리 깨끗이 목욕한다고 해도 까만 코끼리가 하얗게 될 리 없지. 이제 난 어쩌나. 아이고, 얄미운 포바. 아, 그러게. 왜 가만히 있는 우카를 못 살게 구는 거야? 그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 그렇지.
맞아. 포바는 큰 집에 살면서도 우카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싶다고 욕심을 부렸잖아. 어, 그럼 임금님도 마찬가지로 욕심쟁이네? 어, 왜 그렇게 생각해, 뽀야? 임금님은 코끼리를 29마리나 가지고 있으면서 흰 코끼리를 더 갖고 싶다고 욕심을 냈잖아요. 어? 그것도 맞는 말이네. 그러면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볼까? 울랄라 아줌마. 울랄라. 우카는 도저히 코끼리를 하얗게 목욕시킬 자신이 없었지. 그때 마침 우카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임금님, 코끼리를 목욕시키려면 먼저 코끼리 목욕통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런데 누가 코끼리 목욕통을 만들지? 포바요. 그릇을 최고로 잘 만드는 포바에게 코끼리 목욕통을 만들라고 하십시오. 포바를 불러와라. 임금님은 포바더러 코끼리 목욕통을 만들라고 명령했어. 코끼리 목욕통이라고? 그걸 어찌 만든다? 포바네 식구들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꼬박 일을 했단다. 포바는 집보다도 훨씬 큰 목욕탕을 만들어냈어. 임금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코끼리를 데리고 들어와라. 코끼리는 비누 거품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 마당은 물바다가 되어버렸어. 코끼리 목욕통을 다시 만들어라. 이번에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아. 아이고. 포바는 또다시 코끼리 목욕통을 만드느라 매일매일 땀을 흘렸어. 아이고, 내가 내 꾀에 당하는구나. 포바는 코끼리 목욕통을 다시 만들었지만 목욕통은 자꾸자꾸 금이 갔어. 포바와 식구들은 너무 지치고 기운이 없어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단다. 아이고, 힘들어. 그래, 욕심 부리고 남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으니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해. 그런데 그때였어. 어디선가 거짓말처럼 흰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났지 뭐야. 흰 코끼리다. 난 이제 살았다. 임금님, 흰 코끼리를 찾았습니다. 아니 뭐야, 흰 코끼리. 임금님은 포바와 우카에게 큰 상을 내렸어. 그 뒤로 포바는 우카와 사이좋게 지냈대.